안녕하세요. 취준을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자소서 오래 쓰지 마세요. 빠르게 쓰고 많이 제출합시다. 아시겠죠? 오늘은 실패 and 극복 경험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경험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극복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 둘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 극복 경험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작성하실 텐데요. 실패 극복을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전체 형태는 동일해요. 다섯 가지 블록을 똑같이 쌓으면 됩니다. 역량, 재정의, 상황, 그다음에 액션, 결과, 포부. 동일하게 이 프레임을 가져주시면 되겠는데요. 뭐의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도전 경험을 쓸 때 가장 좋게 잘 쓸 수 있어요. 도전 경험. 실패를 할 때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 경험은 결국 실패로 끝나도 상관없거든요. 도전 경험이 있다면 도전 경험을 실패 경험을 쓰십시오. 매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실패 경험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전한 적도 없고 그죠? 남들이 주어진 높은 목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세운 목표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패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는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쓰는 게 실패 and 그리고 극복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패 경험이 아니라 실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의 실수는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서 했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다? 실수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블록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블록입니다. 그때는 나의 역량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들어가 주시고 상황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 쓰듯이 내가 어떠한 목표가 과업이 있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액션 파트입니다. 세 번째 블록인 액션 파트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뭐다? 내가 이 도전 혹은 주어진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력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 극복 경험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그 실패한 이유를 밝혔는가예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를 알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됐는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네 번째 블록에서 결과를 나올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도전을 했구나, 또 다른 목표를 했구나, 또 다른 내 스스로 세운 목표를 극복했다, 이겨냈다 라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의 블록이 완성이 되고 쉽게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패 극복 경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우 많이 물어봐요. 자소서에서. 왜냐면 실패 극복 경험 하나를 물어보면 내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달하게 노력했는가, 도전을 했는가, 그 열정이 있는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 극복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포인트 정리해드릴게요. 뭐다? 첫 번째 선행 조건으로 내가 도전을 했거나 남이 주어졌지만 높은 목표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 내가 목표를 세웠거나 이 선행 조건이 있고요. 그 세 가지를 내가 열심히 달려갔고 이 사건을 써야 되고 마지막 실패를 했겠죠. 실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극복한 사건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TMI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경험에 있어서 TMI는요, 여러분 요거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마지막에 극복한 걸 적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사실 실패 극복 경험에서 극복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극복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한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 실패 원인을 찾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극복한 거에 분량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실패하는 과정에 대해서 써주고 그 실패를 안 하려고 그 안간힘 썼던 노력, 그걸 쓰는 게 포인트다. 그게 세 번째 블록인 액션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안간힘 쓴 거,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간힘 썼던 노력에 대해서 써주시면 여러분들 실패 극복이 잘 써질 거예요. 물론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도전 경험, 실패 극복 경험은 진짜 힘들어요. 왜? 경험이 없으면 애시당초 쓸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실패 극복 경험 잘 써주시고요. 우리 지금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실패의 이유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함께 할게요. 안녕. 우리 9월 되면은 자소서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떨어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월달, 7월달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보냈지만 그래도 떨어뜨린 그 자소서의 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이쿠! 오이쿠, 야, 자, 우리가 떨어뜨린 이 감을 되찾기 위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떨어진 자소서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특급 이벤트로 원데이 캠프를 열려고 합니다. 상반기 때 3번이나 앵콜 요청을 받아서 진행했던 원데이 캠프 5만원의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신입생 입장에서 또 비싸다고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이번에는 3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요. 공짜로 하면 더 좋겠지만 강의장을 대관하는 비용,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런 인건비들을 저희가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자소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잘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요 예시를 팍팍 추가했습니다. 예시를 팍팍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무제한으로 Q&A를 하려고 합니다. 밤이 돼도요, 12시가 돼도요, 1시가 돼도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제한 Q&A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제가 듣고 여러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자소서 첨삭이나 스크립트를 봐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제가 들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시간에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8시간 동안 그 강의는 반복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9월 10일 날 시작합니다. 그럼 장소랑 시간은 어떻게 되냐? 하단에 링크 신청해 주실 때 저희가 함께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청 여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 잘 쓴다. 그 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진 않는데 책이 있다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원데이 캠프가요 의미를 뭐냐, 킥오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킥오프예요. 우리 같이 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킥오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면 매우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9월 10일 날 원데이 캠프에서 만나요.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